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술 마시기 게임들 보여줄게요. 하지만 먼저 한국 술 문화 얘기할게요. 혼자 마시지 마세요. 한국에서 술 마실 때는 선배한테 존경을 표해주세요. 선배한테 반말 쓰지 마세요.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반말 써도 돼요. 마실 때는 오른쪽으로 놓으세요. 항상 두 손을 잡으세요. 친구하고 술 마시는 게임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한국 술 게임들 무엇인지 알아요?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. 첫 번째 게임은 Baskin Robbins 31이에요. 여러분은 하나부터 셋까지 숫자 말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사람은 한 숫자, 세 숫자까지 말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속 숫자 말해요. 31을 말하면 게임이 끝나요. 그 31 말한 사람은 술 마셔야 돼요. 마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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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게임은 타이타닉 호예요. 친구하고 같이 식탁 앞에 앉으세요. 술 한 잔으로 맥주 부세요. 반잔만 부세요. 잔 안에 없는 샷잔이 술 위에 조심하게 앉아야 돼요. 여러분들 샷잔 안에 술을 부어요. 조금 아니면 많이 술을 부어요. 솔직히 많이 부으면 좀 웃긴 것 같아요. 샷잔 가라앉았을 때 술 마셔야 돼요. 셋 번째 게임은 이미지 게임이에요. 이 게임은 투표해야 돼요. 제일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져요. 잘못한 사람. 첫 번째 사람이 하나, 질문해요. 예를 들면 누가 여기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있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선택해요. 제일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은 술 마시기 준비해요. 게임이 재미있었는데 더 사람들 있으면 좋겠어요. 이 친구는 중국어들은 학생이에요. 한국어 잘 말할 편이에요. 하나, 둘, 셋! 마지막 게임은 369예요. 369하고 Baskin Robbins 31 비슷해요. 둘 다 숫자들 사용해야 돼요. 한 사람은 한 숫자 크게 말해요. 369 선택할 때 말하지 말고 박수 쳐요. 두 번 같은 숫자 있으면 두 번 박수 쳐요. 잘못 말하거나
술 잘 못 마셔야 돼요. 취하면 게임하기 어려워져요. 사람은 실수할 때 게임은 끝났어요. 술 마시고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